경매 중단 사태까지 불렀던 강제 착색된 감귤이 도매시장에서 또다시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단속 인력을 긴급히 늘리고 예비비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나온 제주산 노지감귤. 샛노랗게 익었지만 꼭지는 모두 검게 말랐고 손을 갖다 대자 쉽게 떨어집니다. 덜 익은 감귤에 화학약품을 써 색을 입힌 강제착색 감귤입니다. 당도는 6.9브릭스로 노지감귤 평균 당도인 8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도매시장 5군데에서 이 같은 비상품 감귤 3톤을 적발했습니다. 규격 외의 상품들은 현장에서 반성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제 착색한 감귤은 수거를 해오고, 앞으로 상과장 1차 경고하고. 강제 착색 감귤이 잇따라 출하되자 제주도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비비를 총동원해 단속 인력을 지금보다 3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며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수확과 출하로 바쁜 시기에 무슨 교육이냐는 상인들의 항의만 받았습니다. 또 이른 출하로 한몫을 챙기려는 강제 착색이 출하 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강화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강제 착색만 한다면 일주일이거든요. 밀감따기식에서 한 일주일. 그 정도 지나면 이제 이거 색깔 나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조색 나올 건데 강제 착색에서 탈락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단속 인력을 늘리는 등 온갖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비상품들이 시중에 유통된 데다 강제 착색 시기도 지나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열입니다.